오늘의 식재료는 해독 비타민,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인데요. 바로 저만의 영양 공식, 목이버섯입니다. 전지의 닥터의 영양 공식, 목이버섯. 병원 식단에서 활용될 뿐 아니라 평소에도 목이버섯을 즐겨 먹는다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저도 버섯을 안 좋아하는 식구는 없습니다. 버섯 중에서도 우리 식구에게 어떤 버섯이 가장 적합할까 찾아보다가 잔칫날 잡채에 꼭 넣는 목이버섯에 해독 영양소가 참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알고부터는 평소에도 반찬이나 요리로 자주 챙겨 먹고 있죠. 이른 아침 병원 회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전지의 닥터. 밤낮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점검해 볼 시기라는데, 오늘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운동을 아무리 해도 네. 체중에 변화가 없고요. 네. 봄이 돼서 그런지 매일마다 피곤하고 자꾸 누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많이 피로하시군요. 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이상 신호, 만성 피로. 그리고 또 다른 이상 신호는? 저는 평소보다 밥을 네. 더 먹는 것도 아닌데 네. 살이 부쩍 찌는 것 같고요. 네. 어떨 때는 네. 불쾌한 땀이 네. 막 줄줄 나요. 땀이 줄줄 나세요? 네. 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셨어요? 작년부터 네, 그 증상이 온 것 같아요. 사실은 몸속에 독소가 좀 쌓였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몸속 독소 때문에 땀이 난다? 우리 몸에는 이제 겨드랑이 쪽에 림프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방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검사를 한번 해보고 이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김태훈 씨와 불쾌한 땀이 난다는 임희정 씨. 이들의 증상이 정말 몸속에 독소가 쌓인 신호였을지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혈액 검사 속에서 이제 중성 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9로 중성 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혈액 속에 독소가 가득 쌓인 상태였습니다. 림프절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어요. 겨드랑이 쪽에 림프액이 활성화되면 땀샘이 같이 활성화되면서 아포크림샘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불쾌한 땀 냄새가 계속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간 수치는 지방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건 역시 혈액 안에서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혈액 속 가득 찬 독소 때문에 불쾌한 땀과 피로감 등의 증상에 시달렸던 것. 그런데!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 겨운에 쌓인 혈액 속 독소 배출을 돕는 영양소가 존재하는데요. 실제 검사 결과 두 분 역시 결핍 수치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부족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이 영양소는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서 혈압 상승을 막을 뿐 아니라 면역 세포를 조절해서 혈관의 염증이나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혈액 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독소가 아예 쌓이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해독 비타민,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혈액 속 독소 배출을 위한 핵심 영양소가 비타민 D다? 실제 혈액 속 독소가 쌓인 두 사람의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결핍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타민 D는 대한민국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부족하다는데, 흔히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세포를 조절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을 돕는 해독 비타민이라는 사실.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골다공증 외에도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을 조여오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인 레닌의 분비가 촉진이 되거든요. 이로써 혈압이 높아지는 동시에 혈액 속 찌꺼기인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 범위인 사람이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62% 낮다고 한다.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봄을 맞은 지금 이 시기. 혈액 속 비타민 D가 가장 부족한 시기라는데. 봄에는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서 비타민 D의 소모량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적은 겨울에 합성하지 못한 비타민 D를 이때 제대로 보충해주지 못하면 봄에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해독 비타민인 비타민 D는 봄을 맞은 이 시기에 반드시 꼭 보충해줘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닥터의 공식, 혈액 독소 배출을 위한 해독 비타민, 비타민 D를 보충하라. 전지의 닥터가 이처럼 비타민 D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네, 엄마 안녕.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약은 아침 저녁으로 잘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요? 바로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 엄마가 부산에 사시기도 하셔서 제가 자주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엄마는 협심증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더 걱정스러워요. 저희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 모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고 제 건강도 그렇고 꾸준히 챙기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20분, 일과 틈틈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건강을 챙긴다는 닥터.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부르는데 햇빛을 쬐면서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합성하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비타민 D에 관한 궁금증. 비타민 D를 충전하는 대표적인 방법, 햇볕 쬐기. 그렇다면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것일까? 자외선은 자외선 A와 B로 나뉘는데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자외선은 자외선 B고요. 자외선 B는 창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직접 이렇게 쬐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맑은 날씨에 잘 생성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얻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또 나이가 드시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합성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책을 한번 하시더라도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지의 닥터가 알려주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산책 제대로 하는 법. 산책 권장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 하루 20분 정도가 좋다는데 챙이 큰 모자, 양산 등을 쓰면 자외선은 98% 이상 차단되므로 최대한의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산책을 하는 동안 팔다리 절반 이상을 노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팔다리를 제외한 얼굴 부분만 꼼꼼히 발라주면 된다. 그런데 산책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타민 D 보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마다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정도와 수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수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적정 용량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약으로 굳이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채료 섭취로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1년 중에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가장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1일 권장량으로 비타민 D는 1000에서 2000 IU 정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과다 복용은 칼슘 수치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신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1일 권장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재료 중에서도 닥터의 추천 식재료는 무엇일까?
10g만으로도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가 존재합니다. 해독 비타민이 풍부한 이 식재료는 저희 병원에서도 반찬으로도 자주 나오거든요.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네. 제작진과 함께 병원 식당으로 향하는 전재 닥터. 비타민 D의 1일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식재료가 반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과연 그 정체는? 식판 위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담아온 전재 닥터.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오늘의 식재료는 해독 비타민,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인데요. 바로 저만의 영양 공식, 목이버섯입니다. 전재 닥터의 영양 공식, 목이버섯. 병원 식단에서 활용될 뿐 아니라 평소에도 목이버섯을 즐겨 먹는다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저도 버섯을 안 좋아하는 식구는 없습니다. 버섯 중에서도 우리 식구에게 어떤 버섯이 가장 적합할까 찾아보다가 잔칫날 잡채에 꼭 넣는 목이버섯에 해독 영양소가 참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알고부터는 평소에도 반찬이나 요리로 자주 챙겨 먹고 있죠. 혈액 속 독소 배출을 돕는 닥터의 공식 식재료, 목이버섯. 나무에 귀처럼 매달려 있다고 해서 나무 목, 귀 이를 써서 이름 붙여진 목이버섯은 특히 중국 음식에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잡채, 국수, 전골 등의 고명이나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좋아 튀김이나 장아찌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목이버섯이 혈액 속 독소 배출을 돕는 이유는 바로 해독 비타민, 비타민 D가 버섯 중에서도 특히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목이버섯 속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조절해 혈액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에르고스테린 등 목이버섯 속 풍부한 영양소들이 혈액 속 독소 예방에 특화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177가지 식용버섯 중에서도 목이버섯에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풍부하다는데 식이섬유 또한 풍부해 섭취 시 체중 감량이나 변비 해소를 돕고 비타민 B군, 칼륨과 철분 역시 다량 품고 있는 목이버섯. 실제 목이버섯은 혈전을 제거해 혈액을 맑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과거엔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국내 생산이 느는 추세라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MBN 청인설팀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이버섯을 재배 중인 김목원 씨. 자, 여기서 나 구경 한번 하십시오. 하우스에 들어서자 제작진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바로 목이버섯의 재배 환경. 버섯 재배 환경이라기엔 너무 밝다. 대부분의 버섯은 그늘지고 습한 환경 그리고 빛을 철저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재배하는데 햇빛이 쨍하게 들어오는 환한 목이버섯 재배 하우스. 목이버섯은 햇빛을 보고 자라야 비타민 형성이 생기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많이 자랍니다. 목이버섯은 햇볕을 듬뿍 받고 자라기에 태양의 산놀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 버섯과 달리 대가 없이 가세 형태로만 자라는 목이버섯은 힘을 적게 주어도 톡톡 떨어져 나온다. 그렇다면 좋은 목이버섯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일단 좋은 목이버섯이란 색깔이 짙고 육안으로 봤을 때 윤기가 나고 손으로 만졌을 때 꼬들꼬들한 느낌이 드는 버섯이 좋은 버섯입니다. 싱싱한 목이버섯은 향이나 맛이 나지 않지만 씹을 때 버섯 속에서 수분이 우러난다고 한다. 생 목이버섯은 쉽게 부서지거나 숨이 죽지 않는 것이 특징. 갓 수확한 목이버섯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김목원 씨.
가시는 거예요? 네, 햇볕을 말리러 갑니다. 수확한 목이버섯을 햇볕에 말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데. 말린 이유는 요 같은 경우는 4일을 말랐는데 요렇게 생겼고 요거는 금방 수확한 것입니다. 요래 말리면 유통기간도 길어지고 비타민 D 형성이 풍부하게 이루어집니다. 생 목이버섯은 열흘 정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반면 건 목이버섯은 바람이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1년 정도 보관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목이버섯을 햇빛에 말려 활용하게 되면 비타민 D를 합성하면서 약 24배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해독을 돕기 위해선 건 목이버섯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데요. 건 목이버섯 10g이면 비타민 D 1일 권장량인 1000 IU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비타민 D 대표 주자로 알려진 건 표고버섯보다도 해독 비타민이 풍부한 건 목이버섯. 실제로 건 목이버섯 10g이면 비타민 D 1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혈액 속 독소 배출을 위해 목이버섯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건 목이버섯은 물에 불려서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불리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지킬 수 있는 저만의 영양 공식이 있는데요. 바로 레몬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목이버섯에는 철분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철분은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목이버섯을 불릴 때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을 한 큰술 넣어주면 철분을 지키면서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꼭 넣어주고 있습니다. 목이버섯 잘 불리는 닥터의 공식. 목이버섯과 레몬을 함께 활용하라. 건 목이버섯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반반씩 섞은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불리면 되는데 이때 레몬즙 한 큰술을 넣어주면 영양 손실 없이 빠르게 건 목이버섯을 불릴 수 있다는 것. 실제 15분 후 약 10배 정도 불어난 목이버섯. 불려둔 목이버섯이 부드러워지면 지저분한 뿌리 부분을 손질하고 물에 한 번 더 깨끗하게 헹궈준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 해독 돕는 목이버섯 활용법을 알아볼 차례. 보통 대표적으로 목이버섯 하면은 잡채가 떠오르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활용법도 목이버섯 잡채입니다. 목이버섯 잡채에는 따로 불리지 않아도 되는 면이 들어갑니다. 불리지 않아도 되는 면이 있다? 전지의 닥터가 목이버섯 잡채에 넣어 활용한다는 영양식재료는? 바로 천사채예요. 천사채는 미네랄과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목이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혈액 속 지방 배출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열량이 낮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따로 삶거나 불릴 필요가 없는 천사채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면 된다. 목이버섯과 함께 각종 채소를 준비해주면 되는데 목이버섯 속에 풍부한 해독 비타민 비타민 D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목이버섯을 생이나 냉채로 먹는 것보다는 볶아서 기름과 조리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목이버섯 잡채에는 목이버섯과 더 궁합이 잘 맞는 기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이버섯과 찰떡 궁합 자랑하는 기름의 정체는? 바로 해바라기씨유예요. 해바라기씨유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목이버섯에 부족한 비타민 E를 채우면서 비타민 D의 흡수율까지 높여서 혈액 해독을 돕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 해독 돕는 목이버섯 영양 공식. 목이버섯은 해바라기 씨유와 함께 활용하라. 실제 비타민 E가 풍부한 기름으로 알려진 해바라기 씨유. 비타민 D의 흡수율 상승을 도와줄 해바라기 씨유로 각종 채소와 천사채. 오늘의 주인공 목이버섯을 넣고 볶아주다가 간장과 통깨를 넣어 양념해주면 오독오독 식감의 결정체 목이버섯 잡채 완성!
저는 평소에 목이버섯 장조림을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목이버섯은 이렇게 지금 다 불려놨기 때문에 만드는 데는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전지의 닥터가 즐겨 먹는 목이버섯 장조림에는 이 식재료가 꼭 들어간다는데 바로 마늘종입니다. 혈액 속 독소와 염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조합, 목이버섯과 마늘종. 해독 영양소가 풍부한 목이버섯과 혈액순환을 돕는 베타카로틴을 가득 품은 마늘종을 함께 익혀 섭취하면 흡수율도 높여주고요. 혈액 속 독소 배출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마늘종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하면 체내 흡수율 상승을 돕는다. 목이버섯의 짝꿍 기름 해바라기 씨유를 살짝 두른 팬에 목이버섯과 마늘종을 함께 볶아준 후 간장과 올리고당, 물을 넣고 양념이 배도록 기다린다. 5분 완성! 초간단 해독 비타민 반찬 목이버섯 장조림 완성! 목이버섯의 색다른 변신, 목이버섯 장조림의 맛은 어떨까? 이 목이버섯은 되게 꼬들꼬들하고 이 마늘종은 아삭아삭해가지고 식감이 네. 되게 좋네요. 밥 반찬으로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혈액 속 독소 배출을 돕고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제대로 보충해줄 목이버섯 한 상. 오늘 추천드린 목이버섯을 잘 섭취하시고요. 햇빛 보시면서 하루 30분씩이라도 꼭 운동하시고 산책하셔서 해독 비타민인 비타민 D를 잘 만드셔서 봄철 면역력 잘 키우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해 혈액 속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목이버섯. 하지만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의 경우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인의 경우 하루 건 목이버섯 10g, 종이컵 1컵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